좋아지지 않을까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품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. 이제 교류가 다시 정상화가 되면 직접 가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, 이걸. 그전까지는 뭐 출국하는 것도 힘들고 입국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 가서 직접 관리 감독 해야 하는데 그러진 못하니까 못 했지만 이제는 그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씨 공장들이 꿀 빨았지. 대충 만들어도 팔렸으니까.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안 먹힐 거래. 이제 지금부터 예약하는 애들은 품질이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. 요맘때 갈린 애들이 이제 제일 짠한 거고. 그 네. 시기가 좀 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창 엄청 잘 나오던 네. 시기가 번호 때가 800번인가 그렇죠, 그렇죠. 900번 거의 예. 그때 완전 정점 찍다가 그러니까.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예. 약간 그때부터 좀 퀄리티가 약간 좀좀 하향곡선 타더니. 예. 거기서 좀 다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냥 확 꺾어져버렸죠, 이게. 아 그러면서 가격은 더 비싸지고. 그럼 미쿠넨도 걔 진짜 이쁘게 잘 나오겠는데? 잘 걔는 나와야 돼요. 그거는 진짜 사활 걸어야 하니까. 걔는 근데 원본 그림은 그렇게까지 안 그렸는데 근데 피규어도 보면 가끔 막 일러보다 아 입체가 더잘 나올 나 때가 잘 나오 잘 예. 나왔죠. 특히나 미쿠는 그 대표적인 캐릭터니까. 아 맞아요. 일러보다 예. 조형을 더잘 만드는 것 그럼요. 같아요. 확실히. 그러니까 하츠네 미쿠는 진짜 탑 클래스인 원형사들이 붙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아 그렇구나. 그렇죠. 그건 걔네들 이름값이니까. 그걸 대충해서 내놔버리면 완전히 다 망가쳐버리는 건데, 그게.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를 해도 돼요, 이제. 정말 탑에 탑인 애들은. 근데 내가 파는 애들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해, 나올 때마다. 신경 좀 써주지, 이랬으면 좋겠고. 담당자 중에, 그러니까 담당자 중에 그 덕질하는 녀석이 있으면 퀄리티는 올라가요, 진짜. 걔네가 좀더 지랄같이 구니까. 네. 미쿠는 솔직히 몇 개는 안 이쁘게 나와도 다음에 몇 개는 이쁘게 나오니까 그니까, 우리 애들은 나오면 끝이라고 그 다음이 없는데 그니까. 그래서 좀 거기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, 이게. 아 그렇구나. 미쿠는 아 그렇네. 생각을 해보니까 걔